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8천여 개 부품들의 정교한 결합. 20톤을 버틸 수 있는 견고한 현. 손가락의 눌림으로 울려 퍼지는 선율. 손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 피아노입니다. 서울의 한 외곽. 다양한 사연을 가진 피아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소리를 얻습니다. 조율과 수리를 통해 피아노를 재탄생시키는 정재봉 씨. 그가 말하는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닌 몇천 가지 부품들의 조화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우주입니다. 피아노 부품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나무, 목재, 그 다음에 금속, 그 다음에 펠트, 우리말로 하면 양모.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품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 몇천 가지 정도가 조합이 돼서 악기를 이루고 있어요. 88개의 건반이 표현하는 넓은 음역, 풍부한 음량과 샘여림의 변화, 균형 잡힌 음색을 지닌 악기, 피아노. 화성악기와 선율악기의 요소를 두루 갖춘 피아노는 그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피아노는 건반 하나마다 3개의 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튜닝 해머로 현의 장력을 강하게 조여주거나 느슨하게 풀어줌으로써 음정을 맞춥니다. 하나의 해머가 세 개의 현을 때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때 해머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겠죠? 소리를 내는 데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해머는 피아노 부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머는 나무에 양모 펠트를 씌워 만듭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양모 펠트가 마모됩니다. 해머가 다시 탄력을 찾을 수 있도록 양모 펠트 부분을 깎아줍니다. 아무렇게나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머 아래서부터 위까지 결을 따라 올라가며 필요한 부분만 타원형으로 깎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다음으로 해머 윗부분을 콕콕 찔러서 질감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떻게 해머를 찌르느냐에 따라서 음색의 질은 달라집니다. 해머는 액션 장치에 의해 현에 전달됩니다. 액션의 원리는 더블 이탈 장치에 있는데요. 지렛대에 스프링을 걸어 해머를 들어 올려줍니다. 해머가 현의 3mm 지점 정도까지 접근하면 건반으로부터의 운동을 차단해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건반 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렛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건반을 누르고 완전히 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눌러도 소리가 납니다. 이로 인해 연주자는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이탈 장치는 흔히 가정용 피아노라 부르는 업라이트 피아노엔 없는 그랜드 피아노의 핵심 기능이기도 합니다.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단순 이탈 장치밖에 없어서 건반을 누른 뒤 곧바로 같은 건반을 다시 눌러도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해머를 들어 올려주는 이중 이탈 장치와 달리 해머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연타감이 약합니다. 똑같이 건반을 눌렀지만 속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울리기 때문에 지저분해진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울림을 잡아주고자 고안된 것이 바로 댐퍼입니다. 보통 때는 댐퍼가 실행되는 상태지만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모든 댐퍼가 줄에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 부릅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그런데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모든 음이 계속 울리게 되죠. 그렇다면 왼쪽과 가운데 페달은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될까요? 소프트 페달은 해머랑 액션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부딪히지 않는 부분이 부딪히고 소스테이너터 페달은 댐퍼 오른쪽 페달은 댐퍼가 전부 올라가는데 소스테이너터는 처음에 눌렀던 음만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왼쪽 페달은 소프트 페달, 우나코다라고도 합니다. 왼쪽 페달 밟으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해머 상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소에 부딪히지 않는 부드러운 부분이 때리게 되고 평소에 세 개의 줄이 울리다가 이동을 해서 두 개의 줄만 울리게 하는 역할도 하면서 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소스테이너터 페달, 가운데 페달은 먼저 눌렀던 음은 울리고 다른 음은 짧게 낼 수가 있는 페달이죠. 오른쪽 댐퍼 페달은 소리가 크게 퍼지는 효과를, 왼쪽 소프트 페달은 부드러운 소리를, 중간 소스테누토 페달은 특정 음만 울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페달은 라벨의 물의 희롱과 같은 몇 악보에서만 쓰이고 잘 활용되진 않습니다. 페달의 명칭은 패스, 발에서 유래했는데 패스는 리듬, 운율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페달은 음향과 음색의 변화를 주며 음을 지속시켜주는 중요한 장치로 피아노의 발명과 함께 다양한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783년, 영국의 브로드우드가 오른쪽 페달을 처음 발명했습니다. 음량을 크게 할 수 있게 되자 제작자들은 반대로 음량을 적게 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1789년, 독일의 슈타인이 왼쪽 페달을, 1862년, 프랑스의 몬탈이 가운데 페달을 발명합니다. 오늘날 피아노 페달은 세 개가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과거에는 두 개, 네 개의 페달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아노 페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루드비 판 베토벤입니다. 우리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베토벤이 페달 사용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제29번 3악장 해머 클라비어를 보면 우나 코르다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라고 써놓았는데 이는 악보상 최초의 페달 지시였습니다. 베토벤이 활동하던 18세기, 클래식 음악은 화려하게 꽃피웠고 피아노 역시 음악가들의 요구에 따라 나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반악기의 시초는 언제부터일까요? 건반을 눌러서 이 현을 울려서 내는 그런 건반악기가 발생된 것은 16세기에 나왔죠. 하지만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것은 지금 피아노랑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해머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 예전에의 그 클라비어 코드라고 하는 그런 악기는 현에 붙어있던 집게가 마치 이제 현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마치 줄을 손으로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소리가 나는 게 그런 클라비어 코드면 그 다음에 나왔던 이 피아노는 해머가 등장을 해서 이 해머가 현을 때려서 소리가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처음으로 건반이 있고 그 다음에 현을 울려서 내는 악기는 한 16세기 초쯤에 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초의 건반은 모노코드에서 시작합니다. 모노코드는 기원전 5세기 음정 비율을 연구하던 피타고라스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점차 건반과 현의 수가 늘어나면서 모노코드는 클라비코드란 이름을 얻습니다. 클라비코드는 금속 돌기가 현을 밀어 올려 소리를 내며 약간의 강약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건반을 누르면 건반 끝에 달려있는 그 탄젠트라는 금속 돌기가 현을 찍어 누르면서 현을 그 진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에 연주용으로 쓴다기보다는 그 집안에서 몇 사람이 연습하고 소리를 즐기는 그런 종류의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스피넷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리는 클라비코드보다 좀 큽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세게 치나 작게 치나 소리 음량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시코드의 현을 뜯는 악기는 강약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반을 눌러서 프렉트럼이 현을 몇 개씩 동시에 뜯게 만들고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합시코드는 현을 튕겨 소리를 냈는데 여러 옥타브를 낼 수 있었습니다. 클라비코드에 비하면 음이 예리하고 음량도 풍부했지만 음의 샘 여림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퀘어 피아노라고 하는데요. 이 스퀘어 피아노는 장방형,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반악기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스퀘어 피아노 얘기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저 건반을 누르면 저 뒤에 작은 햄머, 조그만 햄머가 현을 피아노처럼 햄머가 치면서 소리를 내는 구조인데 초기 때 피아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랜드 모양처럼 밑에서 현을 치는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햄머가 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약 표현이 됩니다. 강약 조절이 가능했음에도 시대는 스퀘어 피아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열망했던 작곡가들은 예술성과 과학성을 고루 갖춘 피아노를 원했습니다.
또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귀족들만 듣던 음악이 대중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필요했습니다. 1709년 합시코드 제작자였던 이탈리아인 크리스토포리는 현을 뜯는 합시코드와는 달리 해머가 현을 치는 피아노 포르테를 발명합니다. 여리게 연주하라는 의미의 피아노와 세게 연주하라는 의미의 포르테가 합쳐진 악기명 피아노 포르테는 합시코드에 비해 크고 다양한 음색을 가진 피아노의 속성을 잘 설명해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토 포리에 의해 발명된 피아노는 독일의 오르간 제작자 질버만의 손을 거쳐 좀 더 발전합니다. 피아노를 개량한 질버만은 연주자의 평가가 궁금했고 당대 최고의 음악가 바흐를 찾아갑니다. 질버만은 바흐의 충고를 토대로 개선된 악기를 제작했지만 바흐는 피아노가 합시코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흐의 아들인 칼 필립 엠마뉴엘 바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770년경 마침내 피아노 포르테는 소리와 터치감에서 모두 만족스럽게 되어 연주자와 작곡가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새로운 악기를 눈여겨보았던 음악가 클레멘티. 그는 1773년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첫 작품으로 소나타를 작곡했고 작품집이 출간되면서 피아노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연주가 가능했고 큰 홀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가 컸기 때문에 피아노의 인기는 차츰 높아져 갔습니다. 이탈리아인 크리스토포리의 피아노 포르테 발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영국에서 피아노 액션이 개량되고 프랑스에서 이중 이탈 장치가 고안되면서 피아노 소리는 발전합니다. 모습 역시 페달과 건반수가 차츰 늘어나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데요. 그러나 건반의 경우 97개의 건반까지 나오기도 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88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건반은 왜 88개로 굳혀졌을까요? 제작진은 피아노 건반이 왜 88개인지 건반과 인간의 가청관계를 알아보고자 숭실대 소리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우선 피아노 각 건반의 소리는 일정한 높이의 고유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7.34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28Hz쯤 되죠? 28Hz쯤 되면은 결국은 가장 낮은 그 음계의 라음 28Hz쯤 되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은 88 건반의 최저음이라고 돼 있죠. 이게 조율이 잘 된 거죠, 지금. 그럼 이제 고다음 음은 이제 라샵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계를 했으니까 C가 이제 되겠죠. C를 이렇게 눌렀어요. 요 부분을 딱 이렇게 해보면 약간 올라갔죠. 오른쪽으로. 피아노 88개의 건반을 우리가 한번 쳐보면서 주파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원래 이제 피아노 음계 건반은
주파수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라음이 28Hz였잖아요. 그걸 라샵이다 그러면은 뭐 29Hz다 뭐 이렇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파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88개의 금반은 주파수로 봐가지고 28Hz부터 한 4300Hz 정도까지의 이제 음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4300Hz 이상, 즉 88번째 건반 이상의 소리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빨간 거가 두 배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순서적으로 쫙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88개 옥타브, 88개 건반을 치면은 맨 마지막이 이거였잖아요.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별로 구분이 안 되죠. 이제 이게 그 여기서 한 옥타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계가 보면 붉은 쪽으로 나타내는데 여기까지가 맨 마지막 옥타브였어요. 12개. 그 요거를 딱 두 배의 주파수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한 9000Hz 정도까지 올라가요. 두 배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에 두 배를 했지만 요거에 이제 두 배를 딱 올렸지만은 사실은 이 소리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88번째 건반에서 두 옥타브나 올라갔지만 들리는 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88개 이상의 건반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음은 소리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반이 더 만들어져도 의미가 없다는 게 학설입니다. 인간의 귀가 아름다운 소리라고 느낄 수 있는 가청 범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88개 건반은 오랜 연구 끝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건반이 빚어내는 피아노 소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의 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사람이 손가락의 힘이, 누르는 손가락의 힘이 건반을 통해서 가가지고 그게 이제 속에 액션이라는 복잡한 기계 부분을 거쳐서 그게 이제 현을 울리는 현을 복잡한 기계 부분에 햄머가 때려서 소리가 나는데요. 연주자가 건반을 누르면 지렛대의 원리처럼 액션이 들어 올려지고 그 액션에 의해 손끝 힘을 전달받은 햄머가 현을 두드리면서 피아노는 소리를 냅니다. 피아노 조율은 기준음이 라, 영어로 A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음을 소리 급세를 통해서 먼저 기준음을 찾은 다음에 소리 급세가 440Hz음입니다. 이 소리에 따라서 이 기준음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맞춰진 라를
기준으로 해서 옥타브 아래 같은 음 라를 들으면서 맞춰요. 피아노 현 고음부는 한 음에 세 줄, 저음부는 두 줄, 최저음부는 한 줄을 메고 있으며 피아노 전체의 현 230여 개의 현은 20여 톤에 달하는 장력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힘에 의해 피아노 소리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소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음향판을 통해 다시 한번 증폭되면서 더 풍부한 음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음향판의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가문비 나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음향판은 가문비 나무가 제일 좋아요. 그거 아니고는 아마 음색이 제대로 나는 나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건반 같은 거는 가볍고 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가문비 나무를 많이 써요. 그럼 이제 몸체 같으면은 무겁고 튼튼해야 되니까 이제 서양 참나무 같은 거 단단한 나무들이 쓰이고, 또 브릿지로 쓰는 거, 음향판 위에 있는 이제 브릿지 있거든요. 소리 현의 진동이 음향판으로 전달되는 부위, 거기는 또 굉장히 딱딱한 나무를 써요. 서양 참나무나 하여튼 그 위치에 따라서 쓰는 나무가 좀씩 다릅니다. 피아노의 여러 부품들을 감싸고 지탱해주는 것은 음향판을 비롯한 다양한 목재들입니다. 목재들의 보호 속에 8천여 개의 부품들이 각 역할을 담당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1년의 정교한 과정을 거쳐 우리 귓가에 전해지는 피아노는 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 더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에서 재즈가 파생됐듯이 피아노 역시 현대 기술을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피아노로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 영화 빅. 두 배우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발로 연주하는 장면은 피아노는 손으로 친다는 고정관념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발로 치는 피아노는 피아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볼 수 있는 밟는 피아노가 국내에도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우와, 재밌는 피아노다. 발로 치는 피아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뮤지컬이니까 음악이랑 연관도 있고, 그 빨리 온 사람들 여기서 놀 수 있고, 뭐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막 그 OST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럿이서 연습하면? 뭐 운동도 될 것 같고요. 친구들끼리 소소한 추억 남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 피아노와 동일한 88개 건반이 설치되어 있어 그 길이가 무려 13m나 됩니다. 각 건반엔 LED를 연결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빛이 연출됩니다. 또한 4개의 건반마다 하나의 스피커를 설치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아노가 아무래도 가장 악기 중에는 익숙하고 대중적이고 친근한 악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공연이나 어떤 음악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악기라고 생각되어서 피아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밟는 피아노를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예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출퇴근길,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 흔히 지옥철이라 불리는 삭막한 지하철에 리듬이 흐릅니다. 지루한 지하철 계단이 피아노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국내 최초의 지하철 피아노 계단입니다. 정말 바쁘거나 그러지 않다면은 계단을 이용해서 재미도 느끼면서 건강도 챙기면 좋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냥 계단일 때보다는 사람들한테 흥미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재미가 우선 네,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나고 재밌어요. 피아노 계단 덕택에 유독 이 구간만 계단 이용률이 높습니다. 하루에 한 7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기심으로 이용을 하셨고 지금도 학생들이나 외국인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하신 그런 고객분들은 거의 이용을 하십니다. 한 30% 이상은 이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진 피아노 선율이 삭막한 도심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현대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만남은 디지털 피아노일 겁니다. 1960년대 전자회로를 응용해서 만든 디지털 피아노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디지털 피아노는 어쿠스틱 피아노와 비슷한 터치감과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으며 탑재된 연주곡 감상, 다른 악기 소리 구현 등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피아노에는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다른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은 플루트 음색, 왼손은 현을 뜯는 피치카토 음색. 이렇게 협주가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피아노 기술은 어쿠스틱 악기의 자연스러움을 구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과 교감하는 그런 악기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생체 신호라든지 감정 같은 것을 인식을 해서 그에 맞는 연주가 자동으로 된다든가 하는 그런 재밌는 기술이 상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치가 쇠줄을 쳐서 소리를 내니까
좋은 말로 하면 부드러운 소리고, 근데 제가 느끼는 이걸로 얘기하면 엉큼한 소리인 거예요. 즉 쇠줄답지 않은 소리. 이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야, 이 소리를 좀 어떻게 건강하게 바꿀 수 없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제 피아노 제작에 아주 그 선수인 서상종 선생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상의를 했죠. 그래서 시작이 됐죠.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피아곡. 피아노와 가야금의 옛 이름 가야꼬의 합성어 피아꼬는 국악과 양악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피아노 기술자가 보면 정말 금기를 해버린 그런 사건인데, 이 정말 해머의 탄력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만들어볼까. 그래서 많은 시도를 했었죠. 해머 양모로 되어 있는 걸 빼버리고 단단한 나무로 직접적으로 그 무게감을 똑같이 맞춰서 이게 만들어봤는데 또 정말 신기한 소리. 기존의 피아노는 양털 해머로 부드럽고 매끈한 소리를 내지만 피아꼬는 나무 해머로 인해 금속성이 느껴지는 동시에 입체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아노와 피아꼬 소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피아노와는 확연한 음색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체적이면서 강렬한 사운드의 피아꼬는 한국인의 강인함과 국악 특유의 애절함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저게 예쁜 소리라면 얘는 건강한 소리다. 이런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두 개의 악기를 다 쓸 생각이에요. 음악에 필요에 따라서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느라고 하죠. 피아노는 아주 정확한 음계를 구사할 수 있는데 그 음계의 영역이 사람이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음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그냥 손만 대면은 소리가 나는 게 피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예요. 코드, 화음 연주하는데 피아노를 따를 악기가 없어요. 멜로디, 리듬, 강약, 화음이 피아노만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피아노는 정말 이 소리만 내는 악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 더 정확한 소리, 더 아름다운 소리, 더 큰 소리. 이런 정말 과학이 여기 직결되어 있다고 보면 보다 좋은 소리를 구현하기 위한 음악가들의 열정과 제작자들의 집념은 피아노를 지속 발전시켰습니다. 300여 년 전 발명된 악기의 제왕 피아노의 나이테는 지금도 확장 중입니다.